안녕하세요, 팀군입니다. 오늘은 하나 저도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그거 테스트 해보러 왔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반자사에 고졸 유방이 진짜 필요한가? 요거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요 지혜라는 이 패시브 스킬로 MP를 회복해주잖아요? 근데 저번 영상에 댓글로 어떤 분이 마력단액을 먹으면은 유방이 없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차피 한판 안에만 쓸 만화만, 그러니까는 그판 동안에 만화만 안 모자라면은 마력단액으로 다음 판 들어갈 때는 풀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유방을 두 마리나 넣었는데 이게 없으면 진짜로 힘들까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얘 각도를 잘 보면은 도는데 MP가 안 들어요. 얘들 이거 번개 찍는 것도 보세요. 아, 얘가 찍었네. 이거는 만화가 다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상 메인 격수인 각도라랑 각구는 유방이 크게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볼게요. 마력 뭐 뜨나 봅시다. 지금. 아, 꽤 드네. 각도라는 괜찮은데, 각구는 에바고, 얘들도 만화가 꽤 들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힐러예요. 힐러 만화가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유방을 빼고 게임을 해봅시다. 근데 유방을 빼고 이 자리에다가 실제로 만약에 유방을 안 만들었다면 여기다가 뭐 각성 한우만을 넣던지 그 외에 다른 힐러를 넣던지 해서 도움이 될 텐데 저는 지금 남는 장수가 없거든요. 뭐 얘야 각 한우만이 아니면 그냥 한우만이 있긴 한데 잠깐만요. 유방을 빼. 단 거? 아, 이거 아까운데. 근데 궁금한 게더 크니까 단거 뺍니다. 아, 조금 아깝긴 한데. 아무튼 단거 뺐고 여기는 한우만을 넣고 템도 없네. 유방을 뺐고 저쪽 상대 캐릭터에도 유방을 빼도록 할게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상대 캐릭에는 유방을 빼고 걔네차를 넣었어요. 개조 내전차. 아무 의미 없는 장수죠. 요렇게 한우만이 들어오고 쓸데없는 걔네차가 들어왔습니다. 요게 아마 얘들은 그 지금 은신 상태라서 만화가 계속 달 거예요, 아마. 특히 한우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요거 회오리가 켜져 있거든요, 요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화가 계속 달아요. 근데 한 분에는 뭐 문제 없죠? 그리고 이렇게 만화가 회복이 안돼 있으니까 남아 도는 마력 단약을 먹어 줍시다. 어디 있을까? 어? 아, 여기 있다. 아, 맞네. 마력 단약 하나 먹을게요. 마력 단약 먹고 상대 캐릭에도 먹였어요. 여기 빛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다시 해봅시다. 이제 MP 회복이 안 되죠? 얘들 MP 계속 달아요. 특히 요거 한우만이랑 각구 쓰려면은 이거 일단 류방 필수예요. 요렇게 가만히 놔둬도 MP가 소모가 된 애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 부대야 아무 문제 없죠? 몰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일단 문제가 류방이 두 마리가 빠져가지고 힐을 안 하네. 얘들 지금 피 빠져 있는데 홍간지가 시야가 이렇게 극혐이에요. 홍간지 나는 반자사에 좋은지 모르겠어. 이거 시야가 너무 극혐이야. 아니 여기 본진에 뭉쳐 있는데도 힐을 안 해. 나가서 힐하는 걸 바라지도 않고 여기 안에서만 좀 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하죠. 홍간지 되게 별로야.
진짜 아싸리 홍간지 빼고 한우만 각성해버릴까? 그냥? 아 홍간지 저쪽에 있구나. 여기 없구나. 얘네 들어가면은 한번 해봅시다. 좀 붙어라. 어? 내부대? 한번 봅시다. 얘네들이 이게 MP가 오버야. 한우만 특히나 이거 회오리 풀리게 되면은 딜이 많이 약하거든요. 요거 지속 딜이 되게 쏠쏠한 건데 좀 짧게 끝내면 괜찮네요. 오, 그 제가 걱정했던 거는 이게 힐러 많아였는데 힐러 많아도 충분하네. 이게 너무 쉬운가 여기가? 요거 한 판 더 하고서 조금 센 데로 가봅시다. 또 한 판 더 내부대. 어 바로 옆자리도 나오고 좋아요. 지금 결론 내리기는 좀 빠르지만 대충 얘기해보면은 이런 쉬운 애들 잡을 때는 류방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 없죠? 요거 내부대 붙었는데 막말로 이 정도면은 진짜 류방 빼고 한우만 들어가면은 훨씬 빠를 것 같은데? 다섯 부대는 오바일까? 오 좋다. 다섯 부대? 요거 마지막으로 보고 센 데로 이동합시다. 본인의 반자서 사냥터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유방 없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문제는 마력단약을 써줘야 된다는 거? 근데 뭐 마력단약 얼마 하지도 않고 동아리만 잘해도 마력단약 공짜로 쓰니까 이 정도? 이게 풀린다 이제. 다섯 부대는 돼야 이게 풀리네. 풀렸다. 아무튼 이렇게 쉬운 거 잡을 때는 문제 없음. 저의 최종 사냥터, 최고 사냥터인 파수꾼으로 와봤습니다. 여기서도 한 부대, 두 부대 정도는 무난했고 이거 세 부대면 옛날에도 터졌습니다.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에 할 때 세 부대면은 일반적으로 터졌죠. 뭐야? 하나가 없어. 잠깐만요. 체력단약 또 먹고 할게요. 체력단약 또 아마 뭐 되게 많을 거거든요. 없네. 조녀에는 있어서 먹였습니다. 다시 갑니다. 지금 체력 다 풀로 채워놨고 한 부대 정도는 아마 문제 없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역시나 별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만약에 류방을 안 뽑았다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 자리에 한우만이 들어가서 같이 딜을 하거나 혹은 힐러가 들어가서 뭐 하거나 뭐 개진차가 들어가거나 뭐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류방 자리에 한우만이 들어가봤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우만 보면은 이 마나가 너무 적어서 한 부대 다 잡기도 전에 요게 꺼져요. 요 회오리가. 회오리 꺼지면은 딜이 확 줄거든요. 얘는 누적 딜인데. 류방이 없어도 뭐 아주 큰 문제는 없네요. 마력단약을 먹을 여유만 있다면. 뭐 이거 죽는 거야 뭐. 류방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니까 이건.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냥 류방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데
한우만 쓰려면 있어야 됩니다. 풀렸다. 각구는 크게 상관없고 딴 애들 다 괜찮은데 한우만이 제일 문제네요. 웬만하면은 류방 만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우만 빠지는 거가 한우만을 못 쓰게 된다는 게 뭐 애초에 저도 안 쓰고 있고 하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유방이 없어서 못하는 사냥들이 생겨요. 물론 요 정도의 허접한 장수반자사면은 가능인데 뭐 다른 게 들어간다면은 이게 힘들 겁니다. 아마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저는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서 쓸모없는 얘가 빠지고 이 자리에 각한우만이 들어와도 지금 요게 대세에 큰 문제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어요, 대세에. 어차피 이렇게 한우만은 MP가 떨어져서 쓸모 없어질 거고 힐러들은 힐을 안 하고 얘도 MP 없어서 힐을 못하네, 이제. 본인이 원하는 사냥터가 어딘지 그거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원래 한 부대, 두 부대 정도는 큰 문제 없이 잡던 곳인데 지금 문제가 있죠? 요거 한 번 더 보고 종료하도록 할게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필요하다. 류방은 필요하다예요. 어차피 류방 두 마리 빠져도 그 자리에 들어갈 거 없어요. 뭐 각한우만 있어봤자 지금 솔직히 어리버리타는 거 보이죠? 그리고 뭐 힐러 넣어봤자 여기 본진 좀 지켜주겠죠? 얘 지금 마나 없어서 힐 못하네. 요 정도 느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장수 반자사를 이 정도에서 안 끝내고 뭐 전설 장수도 넣고 소 궁수도 넣고 뭐 이러다 보면은 MP를 이것저것 많이 사용을 하고 힐도 여기저기 많이 하고 할 텐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먼 미래를 보시든 지금 눈앞을 보시든 그냥 류방 뽑는 게 좋겠네요. 네, 요 정도예요. 그래도 어차피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반자사는 항상 자기 합리화라기보다는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이거든요. 본인 만족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딱 요정도만 보여드릴 것 같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지금 좀 많이 부족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